안녕하세요. 3대 파크골프 김재규입니다. 저희 3대 파크골프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휴장 기간도 길어지고 개장 후 장마가 이어지니 정말 공안 번치기 어렵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론입니다.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그리고 홀인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타수별 호칭이 다른 이유와 그리고 왜 이러한 용어가 생겨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타수별 호칭을 알아보면서 그에 대한 역사도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규칙과 호칭들은 골프를 따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8세기 후반에는 골프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정타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비도 지금처럼 좋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골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정타수보다 적게 들어오는 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호칭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9년 스미스라는 선수가 친 공이 홀컵 앞에 딱 붙어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와우! That was a bird of a shot! 공이 새처럼 날아갔다! 라고 표현한 것에 의해 버디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글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버디는 훌륭한, 완벽한 속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글이란 호칭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기준 타수보다 두 타수 적게 쳤을 때 19세기 초반 골퍼들은 빅버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으로 이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글이라는 말이 통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마지막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정타수 기준 3타 적게 쳤을 경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알바트로스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알바트로스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는 더블 이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922년 영미 골프 대항전에서 영국팀 주장 시틸 트레이가 승리를 하면서 알바트로스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한 번의 비행으로 대륙을 넘을 수 있을 만큼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기준 타수보다 세 타수 적게 친다는 의미에서 파5 홀에서 두 번 만에 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길수록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이 긴 거리를 긴 클럽을 사용해서 두 번 만에 홀컵에 넣는다? 사실상 홀인원보다 기회가 더 한정적인 스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어려운 타수를 더블 이글이란 말보다는 더 웅장한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가장 긴 홀에서 가장 길게 쳐야만 나올 수 있는 알바트로스. 딱 스코어에 맞는 호칭인 것 같죠?
골프의 타수의 원칙은 새의 이름에서 왔고 어려운 타수일수록 더욱더 멀리 나는 새의 이름을 붙였다니 다른 스포츠에 비해 참 창의적인 호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골프별 타수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론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